김세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일단 국내 증시가 오늘 플러스권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크게 변화는 없지만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게 어디냐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부터 점검을 해주시죠. 지난주 화요일을 저점으로 해서 찔끔찔끔씩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오늘 오전에는 하락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었고요. 그 이유는 또 같은 이유였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달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하락을 했었고 하지만 그 상승 전환한 이유는 중국발 호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위안화의 안정화가 있었습니다. 중국발의 호재는 신용거래 금리 인하였고요. 신용거래를 금리 인하를 하다 보면 그 유동성을 더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부양정책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라고 네. 해석이라고 정리하면 되겠고, 그리고 또 위안화가 오늘 더 절하 연속으로 이렇게 절하 고지가 되면서 네네. 하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예상 폭이 더 적었고 그리고 예상 절하 고시를 했지만 그 이후에 그 역외로 이렇게 거래되는 위안화 아니면 역내로 거래되는 위안화가 그 강세를 좀 보였다는 게 그 미드 포인트가 이제 픽스 레이트잖아요. 그거를 고시를 하는데 그거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위안화 약세 압력을 강세 압력을 주고 있다. 어렵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의 약세가 어느 정도 지금 주춤한다, 완화됐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역외 쪽에서 흐름을 보면 일단 고시가 됐을 땐 훅 올라갔다가 밀려요. 그러면서 사실 그 역외 쪽에서 먼저 7위안을 돌파를 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움직임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더 받아들여 호재적인 이슈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중국 쪽에서의 부양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점을 좀 받아들인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딱히 아 이거 호재다라는 게 없어서 좀 아쉽긴 네.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래도 위안화의 약세 흐름이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주춤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오늘 네네. 장중 흐름에서 네. 그 상단이 조금 막혀있는 흐름이 보이잖아요. 네네네. 상단이 막혀있는 또 부담되는 요인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네. 이번 주에 그 베이다이허에 관련된 소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확실히 하고 있었고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진행 되면 여기에 관련된 소문들 이런 루머들이 이렇게 그렇죠. 나타날 네. 가능성이 높은데 이 베이다이허에 대한 그 이런 소식들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일단 긍정적일 수도 있는 요인은 일단 그 베이다이허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두 가지로 예상되는데 첫 번째는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어쩔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어쩔 거냐. 근데 첫 번째, 중국 경기가 둔화될 거에 대해서는 부양정책을 확대하겠죠. 네. 이거는 호재입니다. 네. 하지만 두 번째, 그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지만 중국 고위 관료들이 그 이렇게 모여서 더 강경한 스탠스를 취할 거라는 그 시장 의견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도 악재도 아닌 이렇게 중립에서 상쇄되지 않을까. 네, 네. 거기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일단은 보겠다라는 얘기네요. 예, 네. 중립이긴 한데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튀어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일단 그 결과를 보겠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